다시 얼굴 인식 학습시키는 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얼굴을 하나 갖다 놓고서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요렇게 얼굴이 인식이 되면 페이스라고 요렇게 단어가 흰색으로 자동으로 떴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가리키고 학습 버튼 얘를 살짝 누르면 얘가 얼굴을 학습해요. 그래서 얘를 학습하니까 칙 하고 지금 찍었거든요. 얘는 보니까 요거를 누르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얘가. 이미 인식했던 걸다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예, 방금 슉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인식을 얘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Face ID1,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거죠. 하얀색은 준비가 됐다는 거고, 노란색은 이제 누르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란색은 학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나 인지했어. 나너 누군지 알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 번 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 버튼 얘를 이제 다 지웠어요. 얘를 이제 누를 거예요. 누르고 노란색이 표시가 되어 학습하고 있거든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자기가 다른 각도로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다른 각도로. 네, 노란색 뜨네요. 근데 얘는 또안 뜨네, 여기서는. 방금 떴는데, 요런 거. 그리고 학습 버튼을 놓으면, 얘 뜨네요. 얘, 아, 요렇게 해도 살짝 움직여 볼까요? 네, 얘 뜨네요. 요렇게 움직여도 얘가 얼굴이 인식이 되네요. 뭔가 조금 알것 같은 느낌. 그래서 파란색 프레임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도나 봐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도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도 인식하고, 요렇게도 정면도 인식하고, 요 각도를 벗어나면 안 되네요. 여기까진 돼, 여기까진. 그러면 몇 도? 한 60도 정도? 60도 정도는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까지 되네요. 요거. 한 30도? 아니, 60도, 30도? 네. 그 정도가, 얘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더 오래 눌러볼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눌렀어요. 눌렀는데 얘 각도가 있나 얘가? 왠지 얘가 가는 각도가 있나 봐요. 더 이상 안 돼. 네. 그리고
네, 인식하죠. 인식해요. 요것도 인식하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요르바도 인식을 하네요. 네, 됐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뺑으로 도는 거는 아마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다음에 얘를 세이브 해줄래요? 요렇게. 요걸 눌러서 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번더 누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Do you save data? 오케이, 누를래. 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인식된 게, 네, 지금도 이렇게 나오네요. 세이브 하니까 얘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인식을 하죠. 파란불 나오잖아요. 그죠? 데이터 인식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아, 클릭 어게인 투 포겟 나오면 앞에 거다 지우겠다는 뜻이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